시간이란 인간이 가장 거스를 수 없는 무엇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를 쓸 수 있는 순간부터 시간을 거슬리거나 젊어지거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또는 미래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상을 키워왔습니다. 시간 여행이라고 하면 뭐 흔히들 뭐 백투더퓨처라든가 뭐 타임머신 같이 어딘가 큰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시간에 대한 기억들은 주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의외로 로맨스를 소재로 한 영화들에 이 시간여행은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그 영화로는 2004년작 If Only, 2009년작 시간여행자의 아내, 2011년작 Midnight in Paris, 2013년작 About Time 등이 있습니다. 이 영화 카페 벨 에포크도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카페 벨 에포크는 시간여행 영화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영화는 과거의 기억을 일종의 극장 또는 세트장처럼 만들어진 공간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주인공의 염원을 들어주는 어떤 회사의 이야기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카페 벨 에포크는 사실은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인 빅토르, 다니엘 오데유가 연기하는 빅토르가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짜와 진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빅토르가 만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현실이 아니라 리얼리티가 아니라 가상 공간에 만들어진 일종의 연기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특하게도 카페 벨 에포크는 일종의 뭐 핸드메이드 시간 여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공간을 연기하는 회사,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회사에 들어간 빅토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롭고 새로운 요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카페 벨 에포크라는 제목은 일종의 국내 용어로 번역된 제목입니다. 이 편안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이용된 단어인 것 같은데요. 원래 프랑스어 원제는 라벨르 에포크, 제가 뭐 프랑스어를 못합니다만 라벨르 에포크는 좋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좋은 시간, 과거가 원했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쨌든 시간여행 회사, 물론 그 시간여행이라는 것은 진짜로 가는 게 아니라 연기되는 공간이죠. 회사에 있는 카페 이름이기도 하니까 아주 틀린 이름이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겠네요. 이 카페 벨 에포크는 이제 뭐 작년도 프랑스에서 흥행 성적이 꽤 좋아서 뭐 당시에 이제 조커를 누르기도 했었고요. 프랑스의 일종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자르 영화제에서 각본상과 미술상 그리고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영화들이 아무래도 이제 갖고 있는 많은 특징들, 우리에게 이제 각인되는 특징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제 수많은 이제 설들, 그 다음에 단정되지 않는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이 연인관계이든 가족관계이든 간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카페 벨 에포크는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은 다니엘 오데유고요. 다니엘 오데유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80년대부터 만들어진 마농의 샘 연작과 96년도에 만들어진 자크 반 도마일의 제8 요일, 1999년도에 만들어진 파트리스 르콩트의 걸 언더 브릿지, 국내 비스트라는 한국 영화로 이제 다시 만들어진 오르페브르 36번가에서 주연을 맡았었기도 했고요. 현역에서 여전히 많은 프랑스 영화의 대표적을 갖고 있는 그런 일종의 우리말로 이제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빅토르가 1974년부터 사랑했고 지금 현재는 그의 아내인 마리안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은 프랑스 트리포 감독의 부인이기도 했고 여전히 뭐 프랑스 영화계에 베테랑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는 화니 아르당이 역할을 맡았고요. 이 영화의 연기로 세자르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이 두 주인공, 두 부부, 지금은 사이가 매우 나쁜 이 두 부부 외에도 만화가인 빅토르의 많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일종의 핸드메이드 시간여행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또는 이제 일종의 연출가이기도 한 앙투안 역할을 하고 있는 기욤 까네라는 배우가 있고요. 이 배우 역시 이제 프랑스 현역 주연 배우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빅토르가 74년에 이제 과거에서 자신의 연인 마리안느의 이제 젊은 시절을 연기하는 배우이자 앙투안의 연인이기도 한 인물로 이제 도리아 틸리에라는 젊고 아름다운 배우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벌써 2018년작 무슈앤 마담 아델만과 라벨 레퍼크 이 작품으로 세데르 영화제 여우주연상 후보에 두 번이나 오르게 된 일종의 부상 중인 배우네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이 영화의 감독은 니콜라스 메도스라는 배우 겸 감독이고요. 이 작품은 무슈앤 마담 아델만에 이어서 두 번째 연출작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기준으로요. 자, 영화의 이 줄거리 살펴보도록 하죠. 카페 벨 레퍼크에서 빅토르와 그러니까 다니엘 오떼이고 연기하는 빅토르와 환희 아르당이 연기하는 마리안느는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하고 있고 장성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빅토르는 AI에 의해서 운전되고 있는 자동차, 인터넷 세상, 스마트폰 등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주 구닥다리스러운 인물이죠. 아날로그스러운 인물입니다. 현실, 과거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빅토르의 모습과 현실 속에 너무 잘 적응하고 있는 마리안느는 계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고 사실 마리안느는 이 빅토르 외에 불륜 대상인 남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둘은 충돌 끝에 빅토르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빅토르는 이제 그동안 이 빅토르를 존경해 왔고 어린 시절 빅토르의 도움으로 인해서 제2의 삶을 살게 된 앙투안이 운영하는 중에 핸드메이드 시간여행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 빅토르는 정확하게 자신이 사랑했었던 연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여인 마리안과의 만남이 있었던 1974년 5월 16일 프랑스 리옹의 카페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사실을 아주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기억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앙투안과 그의 스태프들은 1974년에 카페 벨 에포크의 모습을 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 속에서 그때의 기억들을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빅토르는 자신이 내건 조건에 맞추어진 자신도 분명히 가짜라고 알고 있지만 그 가짜의 현실 속을 재현하고 있는 그 배우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마리안느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지만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마고라는 여인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마고는 앙투안 이 회사를 이 기획을 하고 있는 기욤 까네가 연기하는 앙투안의 투닥거리는 연인 사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둘 앙투안과 마고는 현재는 잠깐 별거 중이었고 그 둘이 다시 만나는 계기가 이 빅토르의 기억을 되돌리는 과정 그 속에서 이제 참여하는 배우로서 투입되면서 역할을 연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빅토르는 마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흥미를 얻게 되고 실제로 이 여행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투영되고 세트가 만들어지는 일종의 제작비가 되는 그런 시간여행입니다.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실에 뛰어들지 않았던 빅토르는 자신의 아들의 제안을 받으려서 비용을 마련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얼마 있지 않은 재산을 처분해서 그 기억을 계속 뒤돌리며 과거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여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 벨 오프크는 막상 실제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다른 영화들, 다른 로맨스 시간 영화들과는 좀 달리 주인공 자체가 이것이 가짜 시간여행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유머들은 이런 사실에 대한 이제 점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거나 실제로 연기하고 있는 인물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하는 그런 좀 미묘한 차이들을 왔다 갔다 한다는 데 있어서 흥미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인 척 연기하는 가짜를 사랑하게 되는 이 인물 빅토르.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앙투안과 마고의 관계. 그리고 그런 과거의 시간에 돌아가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마리안의 이야기 등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지점이 많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1974년부터 현재 2019년, 2020년까지를 살아왔던 두 부부의 관계의 시작점을 돌아보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의 살아가고 있는 인간 대 인간, 그러니까 남과 여의, 아니 또는 이제 사랑하는 관계에 대한 탐색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왜 그를 사랑했었고, 그 젊은 시절에 어떤 만남을 가지려고 했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면서 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죠. 물론 이 영화는 매우 경쾌한 영화입니다. 다른 여전히 이제 프랑스 영화답게 드세랑은 좀 많은 편이지만 관객을 헷갈리게 할 만한, 복잡하게 할 만한 뭐 여러 가지의 모순들이 별로 들어있지 않은 편입니다. 굉장히 이 다니엘 오떼우가 연기하는 인물인 빅토르는 굉장히 우직한 과거형의 인물의 사람이고, 자신이 74년도에 그날에 자신의 첫 번째 사랑을 만났던 기억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구나 만화가이기도 하죠. 그 장면의 모습들을 묘사해내고 이 세트장 속에서 만났었던 그 모습들을 다시 재현해냅니다.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그 둘의 관계들, 마고라고 하는 인물, 즉 마리안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는 배우 역시도 빅토르라는 인물이 표현하는 그림을 보고 문득 놀라 돌아서게 되죠. 그 둘의 관계. 그러니까 배우 연기자는 분명히 실제 인물을 연기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런 과거와 진짜와의 그런 진짜와 가짜의 경계선을 어느덧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빅토르는 실제의 마리안을 연기하고 있는 마고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죠. 그 시절의 마리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마리안을 연기하고 있는 마고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건 이 영화의 주인공 빅토르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어떤 결론을 이제 얻어냅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과정들,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 영화의 두 연인들, 오랜 동안 살아왔고 지금은 매우 사이가 안 좋은 빅토르와 마리안,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서 서로에게 종의 증오심을 품고 있었던, 그 경계선을 넘지 못했던 비교적 젊은 연인이었던 앙투안과 마고의 이쪽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성장을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영화는 그런 1974년이라고 해, 리옹이라고 하는 구체적 공간을 통해서 과거에 흘러나왔던 올드팝들과 시대적 분위기들을 잘 담고 있고요. 카페 베라포크는 우리가 먼저 프랑스 영화에 갖고 있는 머리를 아프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과는 좀 거리가 먼, 유쾌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또는 관계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모두가 가볍게 즐길 만한 영화로서 적합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영화는 이제 프랑스 영화이기다 보기 때문에 남녀 간의 성적 관계들을 묘사하는 장면이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뭐 노골적인 묘사가 들어있진 않지만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들 같은 게 이제 그 가려짐 속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가족 단위로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카페 베르 오포크는 인간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로서 뭐 흥미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모 50이었습니다.